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교육TV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60년 전 오늘 5.16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물론 시작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내용은 혁명입니다. 혁명. 대한민국의 밑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설 정도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고 부국강변을 이뤘으며 건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 어디 나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멸시를 받았으나 지금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5.16 혁명이라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날이 우연히 하여튼 5월 16일이고요. 또 막내 딸이 5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5월 16일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첫째 딸은 5월 16일에 결혼을 하고 막내 딸은 태어난 참 특이한 기묘한 그 인연이 있는 날입니다. 5월 16일을 맞춰서 한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5.16 혁명 60주년을 맞이해서 배진영 기자가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주은식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인데요. 육군사관학교 제 사관학교로 치면 이제 1년 후배 되시고 박사신데 아주 전략에 능통한 분입니다. 이분 두 분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해 가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면은 좀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이제 자막에도 나와 있네요. 구독, 좋아요, 공유 또 좀 해 주셔가지고 신동보 자유TV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공감을 하고 또 구국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혁명공약입니다. 혁명공약. 이게 60년 전에 6가지인데요. 100% 완수했습니다. 100%. 지금 문재인 정권은 4년 전에 백두 공약인가요? 그런데 뭐 농담처럼 하나 빼고는 다 이행한 게 없다. 그 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한 공약이 있었답니다. 그 하나 빼고는 다 그냥 공수표였습니다. 거짓말로 국민들 속인 거죠. 5.16 혁명 공약 간단히 보겠습니다. 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해만 거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 재정비 강화한다. 근데 반공이 지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북한이 공산집단이 구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6.25 남침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말이죠. 그 다음에 휴전 이후에도 900여 차례가 넘는 대남 군사도발을, 무력도발을 자행한 집단에 지금 완전히 그냥 눈치 봐가지고 거기에 뭐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막 대북 전단 금지법도 제정할 정도로 완전히 북한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이거 빨리 보내야 됩니다. 간첩 잡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국가정보부터 간첩으로 의심받는 자가 그 책임자로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첩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 이들을 뚝 공고히 한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거의 척을 지다시피 하고, 뭐 일본하고는 왼수처럼 온갖 옛날 일 들춰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윈윈해도 뭐한데 척을 지고 말이죠. 6.25 전쟁에 통일 직전까지 갔던 6.25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국토를 유린하고 인명을 상살한 중공하고 그렇게 또 친하려고 그러고 눈치 보고 말이죠.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3. 이 나라 사이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피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잡기 위하여 참신한 정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아, 참 문재인 정 들어서 아시죠? 공정정이 다 실종됐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등 다 이거 정말 이거 국민 도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가 옳고 그런지 거짓말 해도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입만 열면 해는 되는데도 무관하게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취했습니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 부국관계를 이루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을 하나 제대로 장만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금 구할 수 있습니까? 예? 5.16 혁명 전에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할 그때 같이 지금 연상시킨다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5. 민족적 숙인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의 전력을 집중한다. 당연하죠.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빨리 공산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해소하고 자유통을 이루어야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만 하고 말이죠. 비핵화한다고 거짓말만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지금 핵 위협만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6.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딱 6개 혁명공약을 100% 핵심 내용을 다 이행한 겁니다. 그 덕분에 나라가 이 정도 된 겁니다. 다음은 배진영 월간 조선 기자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하는 글이라서 좀 길지만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는 결국 5.16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말이죠. 1961년 5월 16일 제1공소단, 제1해병여단, 육군단, 포병단 병력 3천여 명이 서울로 진입했다. 박정희 육군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이었다. 소수의 무장병력의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탈취했다는 점에서 5.16의 첫 단계는 분명 군사 쿠데타였다. 맞죠? 하지만 이 첫 단계만을 두고 5.16은 쿠데타나 군사 정변으로 단정짓는 것은 단견이다. 왜냐하면 5.16은 분명 이 나라 역사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첫째, 정치적으로 통치 엘리트가 변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60, 70대 자유당, 민주당, 무민 엘리트에서 30대 군인 엘리트로 변한 것이다. 이 30, 30대 잘못된 것이다. 50대에서 30대 같습니다. 군인 엘리트로 변한 것이다. 이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고려시대 무신 정권 이후 처음 보는 무인 정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5.16을 일으켰던 군인들은 6.25의 피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중심적 역할을 했던 6사 8기는 6.25 개전 초기 소대장들이었고 전쟁 중 3분의 1이 전사했다.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이야. 또 그들은 1950년대의 길고 짧은 미국 유학을 통해 선진 외국을 경험본 이들이었다. 저도 국가 덕분에 대의 때 미국 유학을 한 7개월 갔었고요. 또 대령 때 미국 국방대에서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 이수를 했는데 정말 이거 참 그 당시도 유학을 많이 갔구먼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즉 근대적인 행정기법을 훈련받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이 나라 역사에서 처음 보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5.16 이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는지, 5.16 이후 이 나라가 얼마나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25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5.16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 말이죠. 오늘의 5.16인데 5.16 뉴스 하나 놓는 게 없습니다. 근데 3일 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 계속 나와요. 그 행사하고 말이죠. 벌써부터.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무슨 나라가 이렇게 변망당할 수 있습니까? 예? 셋째, 정치 경제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 아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다. 조선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는 하지만 지주집 자식은 여전히 도련님이었고 도련님은 옛날 하인이나 그 자식들에게 하대를 했다. 5.16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 근대적인 농촌 공동체는 해체됐다. 정근대적인 질서에서 해방되어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울산이나 포항, 창원, 옛날 마산 말이죠. 구미일 수도 있었고 서울이나 인천일 수도 있었다. 월남의 정글이나 서독의 탄광, 중동의 열사일 수도 있었다. 호남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인천, 대전은 물론 창원, 구미, 부산, 포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 정착했다. 6.25 못지않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 공간에서는 아버지가 지주였는지 마렴이었는지 소작농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능력이 중요했다. 능력이 있는 자는 머리가 되었고 없는 자는 꼬리가 되었다. 맞죠? 1950년, 60년대에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하청을 했던 현대건설은 1970년대가 되면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대기업이 되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섬유회사 세일즈맨이었던 김우중도 1970년대 후반에는 재벌이 되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 산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수학은 도지사를 거쳐 내무장관, 국세청장이 되었다. 박진희 대통령 자신도 경북 선산의 인동장씨 집안 땅을 혹은 처가의 위토를 경작하던 빈노의 아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치, 경제 엘리트가 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 5.16이었다. 맞죠? 저도 그 농촌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는 또 도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엄청났습니다. 마산만 하더라도 그 한일합성이라는 그 섬유회사인데요. 그게 막 시골에 그 살던 막 그냥 누님들 막 전부 그쪽으로 저 취직돼가지고요. 완전히 정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넷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문화혁명, 의식혁명으로 이어졌다. 생활이 근대화, 서구화 됐다. 그에 따라 노래만 해도
발행해서 뚫었더나 뽕짝으로 다시 팝송으로 바뀌었다. 참 옛날 생각납니다.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순환은 그림도 동양화에서 서양화,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바뀌었다. 근대적 가치를 전파하는 기독교가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사는공상이라는 의식의 변화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역사에서 상인들과 기능공들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지도자였다. 단언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혁명을 반겼다. 사글세방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10년, 20년을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다. 1970년대 초 자가용은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이었지만 1980년대 초부터는 작지만 마이카를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포니는 스텔라로, 스텔라는 소나타로, 소나타는 그랜저로 바뀌었다. 실감, 여러분 실감하시죠? 제가 해군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훈련하러 가서 외국 뭐 하와이나 이런 데 정박을 하면요. 그막 차들이 부두에 촥 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당시에 우리 뭐 해군들 지내에 말이죠. 자기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휘관들이야 집차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여러 사람, 여러 함장이 같이 탔죠. 그 나머지 전부 걷거나 주로 자전거로 출퇴근했죠. 자전거. 지네 그 자전거가 장관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령 때 처음으로 저 현대 그때 저 차를 하나, 엑셀인가요? 그때 처음 동물 하나 산지기 때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요. 군인 아파트도 13평이었습니다. 13평. 중령 때까지. 그리고 한 20평짜리 아파트가 대령 때 처음 들어가봤어요. 군에. 와, 그냥 막 궁궐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점백회를. 그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부모님 세대, 그들이 박정희 정권의 지지자였다. 박정희 정권의 잘못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라 전체가 나아지는 것이 보였기에 그들은 박정희 정권을 긍정했다. 박정희 정권이 18년이나 지속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밑에 테크노크라트들이나 국민들 모두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막연하게나마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신념을 여러 차례 표하기도 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게 이루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자신이 좀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국민들은 먹고 살만해지자마자 민주를 더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차이였다. 그 간극이 11.6의 비극을 불렀다. 참 비극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박정희 혁명을 긍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혁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 세력, 그 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력, 그 혁명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혁명을 부정했다. 군발이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문민 엘리트들은 통치는 먹물이하는 거지 의리 못 배운 군발이가 라며 이를 갈았다. 양반 지주의 후손으로 외정 때 동경유학 다녀온 먹물 아버지를 두고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옛 소장농, 머슴들로부터 도련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 먹물 청년들도 그 살기 좋았던 농촌 공동체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독일이나 미국에서 비운 생기한 개념들로 정근대에 대한 자신들의 향수를 포장했다. 산업혁명 초기에 나타나는 부조리나 폐해에 주목하거나 그 과실이 자기들에게 혹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충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도 세상을 향해 분노했고 그 세상을 바꾸자고 달려들었다. 박정희 혁명을 거부한 세력들을 하나로 묶은 구호가 민주화였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맞는 거야. 이거 완전히 사실 지금은 저그 사기로 판명났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아마 조선시대 같으면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한 것은 주자 성리학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주자 성리학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것을 근대적으로 포장한 것이 민주화였다. 민주화는 한마디로 박정희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었다. 이게 핵심이야. 오늘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 반혁명 세력들은
이제 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나라에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장조차 변변이 없는 나라에서 선진국 수준의 근로조건 실현을 요구했다. 근대에 대한 반감에서 간신히 구석으로 밀어놓았던 미신과 반과학과 허위의식을 전통과 선비정신으로 포장해 소환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겪는 소시민들의 불안을 소외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정근대로 회귀해야 한다고 마르크스의 바탕을 집단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이 마르크스 노자, 마르크스의 바탕으로 집단주의. 예? 지금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혁명 세대와 그 후계자들은 반혁명 세력의 그런 저강도 혁명 전략에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그 결과 먼저 문화적 진지를 탈취당했고 이어서 학교와 산업 현장을 빼앗겼다. 지금 말이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무기력하고 나태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다. 박정희 혁명의 주역들은 물론 그 시대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를 건설했던 위대한 세대는 역사의 대행걸로 퇴장이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시대. 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586 세대로 대표되는 반혁명 세력이었다. 2016년 촛불혁명은 박정희 혁명에 대한 그 반혁명 세력의 승리였다. 박정희 혁명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과실만을 따먹기에 급급했던 보수 세력의 안이한과 보수 세력의 안이함. 지금도 지금 막, 야 보수 세력의 안이함과 부패. 여기서 부패는 자기 핵심을 깨려는 정신적 부패를 의미한다. 부패가 반혁명 세력의 반격, 아니, 반동에 일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그 반혁명의 제물이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비극이다. 반혁명 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100년 집권을 호언하면서 박정희 혁명 세력과 보수 세력을 역사의 단두대로 분리했다. 폭정, 아니, 공포 정치였다. 폭정, 공포 정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모순 위선이 드러났다. 그들의 가장 큰 실책은 민주화라는 허구를 벗어던진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던 것처럼 민주적인 세력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냈다. 근대 이성의 소산인 상권 분립과 법치를 부정했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아니 북한에 전단 보내는까지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 김정은이 한마디 하니까 금지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말이야. 법 같지 않은 법들을 만들어 법을 우습게 보이게 만들었다. 급기야는 자기들의 민주화 운동 이력을 가지고 자자손손 대우받고 경제 사회적 이익을 누리는 한국판 노멘클라투라를 만들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냈다. 법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정의를 강제하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추태야말로 그들이 말해온 민주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나를 잘 보여준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까지 부정하고 말이죠. 뭔가 교과서에 북한 찬양 일변도로 말이죠. 참, 다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는 적어도 지금 권력을 쥔 자들이 주장해온 민주화는 가짜였다. 사이비였다. 5.16 혁명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포장지였다. 욕망의 포장지였답니다. 민주화라는 게. 민주화라는 반혁명 세력의 허구가 드러난 지금, 박정희 혁명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물론 군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고,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경찰이 대학에 들어오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도 이미 1987년에 했다. 하지만 박정희 혁명의 상당 부분 조선족 전근대화의 결별, 산업공상 의식으로부터의 탈피, 경제인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존중,
국방과 외교에 대한 관심, 능력주의, 실적주의, 세계를 향한 도전정신 같은 것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이다. 비록 당대의 정치적 자유는 억압당했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번영은 결국 그런 가치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지금 반혁명 세력의 위선과 무능, 부패, 몰림치는 극에 달해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었다고 자신하던 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망국을 걱정해야 되는 취지가 되어버렸다. 아 진짜 망국을 이걸 가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우려는 하지 않습니까? 거릉병의 양아치 같은 평양의 김씨 집단이나 다시 삼국 행세를 하려드는 북경의 중공 집단으로부터 온갖 모멸적인 소리를 들어도 찍소리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5.16 혁명 60주년의 의미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상이 배진영 기자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주원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인 주원식 박사가 쓴 글인데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썼던 글을 다시 리바이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용은 뭐 60년 전 5.16 혁명에 대해서 짚은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제 국정 전반에 대한 실정과 현실에 대한 인지 부조화로 내놓은 정책에 대한 전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정치와 통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광화문광장에 인파가 넘치고 어제는 하해를 촉구하는 철야 항거가 있었다. 박정희의 서거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가 남긴 유산을 다시금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직전에 쓴 글이니까 이제 그때 이거 촛불시 이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국 근대를 하려다 비밀에간 박정희에게 한국인들 마음속의 부채의식과 안타까움이 거의 딸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게 했고 부친이 추진한 미안의 가업을 완숙케 했으나 조작 사기 탄핵입니다. 이게 딱 정의했습니다. 조작 사기 탄핵으로 현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소감되었다. 그게 이게 이 글이 2017년 3월경에 작성한 것 같군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용인의 수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자기만의 국가 전략에 대한 비전과 관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맞죠? 어느 누가 아무리 5.16을 폐마하고 비하하더라도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혁명의 갑을 완수했다. 똑같은 시각이지만 배진영 기자나 쿠데타 시작은 쿠데타였지만은 끝은 과정과 끝은 혁명이었다는 거죠. 완수했다. 역사는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에 잣대를 들이대고 결과를 자꾸만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특혜와 책임이라는 책을 펴내어 한국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레스 부재에 대하여 질타하고 있다. 그 책 서두에 5.16이 왜 혁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과 평가를 하고 있어 요약 소개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지도자들의 리더십 실종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정치 지도자 리더십 실종. 다음은 송복 교수의 주장의 핵심이다. 4.19 당시 학생들이 절대절망의 상태에서 분기탱천하여 일어났다. 4.19를 혁명으로 생각하고 가담했거나 평가하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나 평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이일 것이다.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웠고 익혔지만 졸업해도 갈 곳이 없었다.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배출된 인재가 사회 수용 능력의 18배를 웃돌다. 18배. 그 일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4.19는 정치가 아닌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산물로서 엄청난 기대를 가진 사회구조와 아사 직전의 농업정치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절대절망의 한계에 대한 탈출의 폭발이었다. 다른 나라도 정치적 강압 속에서 왜 한국과 같은 사회적 저항이 없었나 하는 면에서 다른 나라는
한국과 같은 사회 역량을 초과하는 교육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으로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했습니까? 교육열.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그렇게 교육에 매달리지 않았거든, 다른 나라는. 오로지 한국만 절대 절망에 처해 있었고, 교육 인플레이가 있었다. 그래서 4.19를 의거이자 혁명으로 본다. 4.19는 의식 혁명인 동시에 의식의 재탄생 혁명이었다. 4.19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되었고, 정권을 만든 국민이 되었다. 그러나 4.19는 정치 사회 구조와 경제 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고 본다. 이제 4.19는 했는데 정치 사회 구조와 경제 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것이 4.19의 한계이고 미완의 혁명이다. 미완의 혁명이다. 5.16도 와서 국가는 행식이 아닌 적나라한 물리력의 독점체가 되었고, 독점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의 방향으로 역사의 동력이 된 것이다. 박정희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람과 지식과 통찰력에 있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비판할 때 5.16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정치인들도 산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참 택도 없는 소리죠. 송 교수는 다른 정치인들이 했다면 경제개발의 절대적 요건인 추진력, 결단력, 돌파력, 그건 차치하고 무엇보다 지식과 통찰력이 제로에 가까워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사회가 월등히 앞섰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군사행정이 앞서 있었고 분석적이었다고 진단한다. 5.16 혁명교체는 추진, 결단, 돌파력에서 남달랐다. 이 군사행정이 훨씬 민간 정부 행정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아까 막 배진희 기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 경제개발 1단계는 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미국 경제학자들이 잘 만들어 신생국에 주었지만 성공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경제개발의 2단계는 제도 형성, 즉 인스티튜션 빌딩인데 마스터 플랜을 실현한 제도를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법과 기구였다. 부서와 자리와 사람을 앉히는 단계인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다. 3단계는 퍼포먼스로서 성과 달성을 이룩하였다. 5.16을 일으킨 사람은 방법론의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다. 뭘 좀 알았다는 거죠. 통찰력도 있고 지식과 통찰력이. 무엇보다도 혁명주체는 통찰력이 있었다. 통찰력. 그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제를 전문으로 한 학자들보다 5.16을 일으킨 군인들이 통찰력이 뛰어났다고 본다.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에서 오늘날 1조 달러를 달성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송 교수는 그러한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구상 통찰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설명이 없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가 차관 때문에 갔던 독일 방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국 경제의 도약은 누가 뭐래도 경부고속국도와 포항제철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프랑스가 시멘트로 마지노 요새를 건설할 때 침공을 위한 도구로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닦았다. 이게 저 소위 아토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저 독일 갔을 때 이 도로를 달려봤는데 한 길은 완전 무제한입니다. 제 좌측 차선, 추월 차선, 우리 고속도로 추월 차선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본 것이다. 포항제철은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선고시킨 것이었다.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금이 마중물이 되었다. 5.16은 사람이 달랐고 지식이 달랐고 구조적 방법론이 있었으며 통찰력이 달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은 5.16 이전과 5.16 이후로 구분된다. 4.19는 의식혁명, 5.16은 국가개조혁명이었다. 국가개조혁명. 이것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예측문이 있는데, 김정삼이 쿠데타라고 했지만 5.16 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탄핵 직전에 썼고 지금까지 썼다고 그랬으니까 201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에 이어 동일 여행을 재개시했다고 합니다. 이상 두 분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 문제는 결론은 5.16 군사구호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증, 폭증, 나라를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저 1년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똑바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정치인들은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이득 챙기기 위해서 국민들 감성 팔아가지고 쇼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귀한 게 있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매일처럼 이게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참, 이런 금해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일일에도 윤석열이다, 이재명이다, 아니, 완전히 어디 무슨, 문재인 정권을 부역해서 망나니 칼춤을 춘 사람도 있고, 여비어하고 주문 의혹으로 입에 담고 상상을 하기도 참 화끈거리는 그런 사람이 또 말이죠. 집권 여당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고 말이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2의 박정희가 나와야 됩니다. 제2의 박정희. 진짜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 실정을 극복하고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다시 일으키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